오늘은 힙한 곳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여기 한국 맞지요? 입구부터 이콕이콕합니다. 이곳은 섬유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신상 카페인데요. 시골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지게 꾸며놨더라고요. 사진 찍고 싶은 공간들이 어찌나 많은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봤답니다. 다이스의 의미는 주사위 게임이라네요. 다이스웍스 카페는 주차장도 넓고요. 야외 공간 곳곳에 앉아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곳이 카페 입구이고요. 이쪽은 뒤쪽인데요. 보이는 공간 공간마다 미쿡 감성이 느껴지는 듯하네요. 건물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약간 성수동, 물레동 느낌도 나고요. 겉에서 보면 카페 같은 느낌이 아닌 햄버거 가게 같아 보였어요. 건물 옆으로도 테이블이 있어 야외에서 즐기기도 참 좋겠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소똥 냄새가 나기도 해요. 하하. 한국어는 1도 없는 이국적인 모습이 미국 창고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애견동 반은 야외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된다는 거죠. 뭔데? 이곳도 좋은데 그늘이 없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앞으로 더 개선이 되겠지요. 입구에 서 있는 삼륜차. 할로윈데이가 다가와서 그런지 무서운 악마가 운전을 하고 있네요. 곳곳에 벤치들이 있는데요. 포토존인 것 같아요. 요래 보니 정말 외국 같지 않나요? 어디서 찍어도 사진만 보면 외국에 놀러 온 줄 알겠어요. 카페 내부로 들어왔어요. 아주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클럽 음악 같은 음악과 함께 힙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주문하는 곳도 요렇게. 평일 날 사람 없을 때 왔더니 영상 찍기가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젊은 분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카페라기보다 펍이나 햄버거 먹는 곳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이곳에도 삼륜차가 있고요. 다이스웍스에서 삼륜차가 3대나 있네요. 주사위가 여기저기 보여요. 다이스웍스는 주말에도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핫해질 것 같아 보이네요. 70, 80 레트로한 느낌과 2000년대 세련미가 어우러져 힙합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부터인지 밀려오는 가슴 콩닥거림과 흔들고 싶어지는 충동까지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할로윈데이가 다가오네요. 그래서 곳곳에 할로윈 분위기로 꾸민대죠. 포토스팟이 많은 힙한 인테리어와 인스타, 감성샷 남기기에도 부신 다이스웍스는 MZ세대에 꼭 맞는 카페인 것 같기도 하네요. 커피값은 다른 곳에 비해 비싸지만 맛은 좋았고요.
베이커리는 없고 디저트는 도넛을 판매하고 있어요. 안쪽에 로스팅하는 곳인가 보았더니 섬유 공장 기계를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화장실 입구도 이렇고요. 꼭 분위기가 자동차 수리소 같은 느낌도 있네요. 경기도 양주 힙한 카페로 커피도 마시고 인증샷 찍으러 다녀오세요. 야외엔 도그하우스도 있었는데요. 유기견들을 돌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컨테이너일 뿐인데 이것도 포토존으로 멋지네요. 여행은 언제나 옳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